안녕하세요. 해성부터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영어 전문학원의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책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죠? 왼쪽에 보면 기초 구문독해하고 기본 구문독해가 있는데, 우선 목차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안에 내용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하고 기본이 있는데요. 기초하고 기본은 똑같습니다. 기초에 8개의 내용이 있다면, 기본에는 한 10개 정도의 내용을 즉 두세 개더 첨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기초 영어를 들을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거나 중 2, 3학년 이 정도 학생 같으면은 이 기본 구문 독해를 들을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기초 구문 독해 목차인데요. 기본이 이제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선 전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이 인칭대명사를 모르는 친구가 있거나 또는 중학교 1학년인데 학원을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인칭대명사를 첨가했습니다. 어쨌든 영어의 기초 기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치사다. 그 이유는 제가 전치사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제 문장을 한번 봐보면 우리 거기 전치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문장이 상당히 길면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이 해석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문장에서 이 전치사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문장이에요. 모든 문장이 길어지면 전치사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사형식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오형식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문장이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이것만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 우리 아이들 해석 전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일반 우리 보통의 아이들은 왜 해석을 못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데 이 전치사, 그 다음에 사형식, 오형식이 배우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전부 다 뭐예요? 문법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이는 언제 쓰고, 전치사 에스는 언제 쓰고,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가르쳐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해석을 잘하기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영어 참 쉽습니다. 문법만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자, 우리가 1인칭대명사, 전치사, 사형식, 5형식을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혼합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문장을 넣어놨어요. 이제 이게 연습했으면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풀어봐라 라고 이렇게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혼합 문제를 만들어놨을 때 혼합 문제를 딱 풀었어. 근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형식을 모르겠으면 5형식으로 가고, 4형식을 모르겠으면 4형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모르겠으면 전치사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하고 동명사하고 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문장을, 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반복이 또다시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반복이 되구나. 자, 조동사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5형식 문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5형식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조동사만 그대로 삽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왕래발작동사가 있는데 이 왕래발작동사도 뭐다? 여기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을 그대로 넣어놨다. 그러니까 제가 문장을 한씩 만들 때는 조동사를 만들 때는 여기에 나오는 명령문이나 그다음에 동명사나 부정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만들어요. 자, 이 조동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왕래발작동사 가면 여기에 나오는 6번이나 7번 문장을 가가지고 8번을 만든다니까요. 어때요?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되게끔, 야, 네 머리에 똥이 들어있어도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해봐라. 그럼 알 수가 있다. 하다못해 우리 집 애완견 콩이도 연습을 시키면 할걸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걸 6, 7, 8을 다시 해가지고 뭘 만들어놨다? 혼합 문제를 만들어놨다. 이 혼합 문제를 풀어놓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이걸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다음 10번으로 갑니다. 비교 변화, 수량 형용사, 접속사 똑같습니다. 비교 변화 배워놓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수량 형용사에 비교 변화 넣어놨어요. 수량 형용사 배웠는데 뭐예요? 접속사에 당연히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이세 개를 다시 하고 다시 혼합 문제를 하게끔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반복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뭘 장담하는 거예요? 어? 네 머리에 내가 아닌 다른 뭐가 있어도 이걸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고 제가 100% 장담한다니까요.
제가 20년 강의를 하면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3, 4, 5학년 저랑 1, 2년 공부하면 충분히 중3, 고등학교 교과서 할수 있다. 문법 1도 모르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사, 투투, 부정사용법. 여러분, 우리 일반 중학생들한테 투투용법, 그 다음에 이너프투. 이거 해석하라고 해봐요. 못합니다. 분사 이거 해석하라고 해봐요.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아 보도없이 한다니까요. 보도없이. 못해요, 이거. 맨날 이게 투부정사에 명사, 형용사, 부사동용법 찾지 말라니까? 안 는다고.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은 절대 안 늘어요. 해석입니다, 해석. 여러분. 영어에서의 기본 기초는 바로 뭐예요? 해석이다니까, 해석. 이걸 다시 혼합 문제를 만들어 놨어. 아무리 머리가 나쁜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일지라도 한다니까요? 18번, 조동사, 형용사적용법. 문법 1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문법 1도 설명 안 해요. 이런 거. 다시 혼합 문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렇게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한번 봐볼까요? 저는 모든 문장에 관계대명사를 넣어놨어요. 분사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거요. 초등학생이라도 저는 이 분사, 관계대명사 해석 다 해요. 제 공식연구 문법 1 봐보면 여러분, 뭐가 시작이에요? 관계대명사가 다 있다니까요? 왜? 아이들이 다 하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쓸 것인가? who를 쓸 것인가? whom을 쓸 것인가? 이거 할 시간에, 제발, 이거 할 시간에 뭐 알아? 뭐 알아? 해석 염두 두게 해라. 해석 너무나 쉽다니까요.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해석을 안 시킨다니까. 예? 그 다음에 대절 그리고 또다시 혼합 문제. 1-26 혼합 문제. 자, 1부터 26까지가 있어요. 이걸 혼합 문제로 다시 이어놨어요. 머리에 내가 아닌 인본이 든 너희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뭐예요? 반복적 학습 효과. 그렇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기타 어려운 구문이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중학생들 거하고 초등학생들 거하고 좀 나눠놨어요. 왜? 중학생들을 할 것을 이 초등학생들이 좀 하니까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제가 이제 기본 구문독해에 나와 있는 것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제가 기본 구문독해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을 좀 쉽게, 단어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병렬구조 어렵죠? 병렬구조 동격 어려워요 이런 거. 근데 문법을 가르치면 애들이 못 한다니까요. 제 모토가 뭡니까? 제발 문법 좀 가르치지 마라.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선생님이 99.9%가 문법을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한다고. 나 솔직히 이거 미친 놈들이라 하고 싶어. 왜? 본인들이 영어를 문법 없이는 못 하니까 남들도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기초 구문독해가 한번 해보세요. 100% 장담합니다. 100%요. 이걸 공부를 해놓고도 영어가 안 된다 환불을 요청하시라니까요. 100% 제가 환불을 해 주겠습니다. 제발 공부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하나씩 하고 써보고, 제발 써보라고요. 써보면 학생들이 안다니까요?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초등학교 3, 4학년, 즉, 영어학원을 1년 또는 2년, 1년만 다녔어도 이 인칭대명사 전치사만 알아도 충분히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초 구문독해하고 제가 이 기초하고 기본을 만들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이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차이점을 볼까요? 차이점 별로 없습니다. 여기 기본은 약간 더 어려운 거 넣어놨고, 단어를 좀 어려운 거, 수거 몇개더 넣어놨어요.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초하고 기본을 좀 어려운 거 하고 쉬운 거 하려다가, 중학교, 2, 3학년들,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이 5형식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치사 모르는 거, 분사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그냥 건너뛰는 것보다는 조금씩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좀 모르는 것. 기초에서 없는 걸 보완해서 좀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다니까요, 여러분.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제 학원 간판 뭐라고 중등 구문독해 기본으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해석 못하면 100% 뭐예요? 100%. 100% 학원 책임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100% 써놨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영어의 기초는 해석이다. 해석 못하면 누구다? 100%? 100% 학원 책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좋은 책이 없었잖아요. 두 번째 이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제 여러분, 좋은 책은 선정이 됐다. 공부만 해봐라.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또는 전화로 항시 문의해 주셔도 언제든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